저는 한국 시리즈 끝나고 4일 쉬고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운동 잘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집에 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잘 치른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저와 영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. 저는 그냥 매일 운동하면서 많은 시간을 육아로 지내고 있어요. 최대는 아닌데 오질 형도 하는 거고 또 꾸준히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. 매년 벌크업을 좀 해왔었는데 그거보다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FA라는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좀 편하게 준비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체중 감량도 조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요즘에 이제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요. 훈련을 하고 얘기를 보고 훈련하고 얘기 보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냥 요새 그냥 뭐 운동하고 있고요. 가끔 뭐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그걸 할 생각이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. 솔직히 뭐 시간도 없었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하자 했던 거를 그냥 저희 제 친한 친구가 추진하게 됐어요. 이제 올 시즌 또 시작해야 되니까 몸 열심히 만들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. 근황은 요즘 야구장 나와서 운동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육아도 보고 이제 가족이랑 이제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끼리랑 같이 있으려고도 하고 시즌 때 좀 많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좀 즐겁게 보냈고 팬들한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원 활동, 사회 공원 활동도 열심히 다녔고 또 방송국에서도 찾으셔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냥 즐겁게 그런 연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7 정유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야구 팬 여러분들 야구 시즌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도 많이 기다려집니다. 개인적으로 뿌듯한 한 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서로 행복한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2017년 항상 건강하시고요.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. 네, 2017년 건강하시고 올해는 야구장 많이 자주 와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화이팅!